이나니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인데, 우리가 보통 전기 에너지 하면은 떠오르는 발명가가 에디슨이죠. 그죠? 근데 사실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천재적인 전기공학자 여러분들 니콜라 테슬라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왜 에디슨은 여러분들 에너지 하면은 떠오르는 발명가인데 니콜라 테슬라는 왜 이렇게 뒤쳐져 있냐면은 에디슨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결국 이 에너지라는 거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에너지 대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더 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원전 사업에 많이 이제 그 기울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전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 원전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들이 조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데 다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원전이라는 부분이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원전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금기시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이런 데서 이 원전 사업에 어떤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프랑스 마크롱 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억 유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조 3천억이나 되는 이런 원전 발전 혁신에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그죠? 이 원전 관련한 이 종목들이 상당히 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테마의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은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대북주라든지 대선주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 최근 두나무 상장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그중에서 이 원전 테마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길게 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대선이 일어나면서 대선주들의 어떤 정책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모멘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로 제가 오늘 두산중공업 그리고 일진파워 서진기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5월 달에 그죠? 14,000원에서 32,000원까지 가는 따구리 상가는 이런 어떤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적인 대장 역할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일진파워가 대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테마 종목들은 과거에는 한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었지만은 지금은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차분히 보시고요. 오늘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테마의 어떤 편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매매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